야, 세탁기 아저씨 오시면 조용히 앉아 있어야 돼. 알았지? 왔나? 기다려. 먹어. 아이, 착하네. 착해. 우리 얌전히 있어. 혹시 이 제품 보신 적 있으세요? 요새 굉장히 핫한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님하고 김태희님께서 선전하시는 제품인데 제가 좋은 기회로 이 제품을 좀 소개해드릴 수 있게 돼서 오늘 가지고 와봤어요. 사실 제가 이 제품을 섭취를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요리를 좀 잘 못해요. 그래서 보통은 오빠랑 같이 나가서 먹거나 아니면 음식을 시켜 먹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임산부인데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야 되지 않나? 우리 애기한테 조미료를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제라도 챙겨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에 막 찾아보다가 알게 된 제품이었어요. 지금 제가 현재 먹고 있는 영양제는 철분제 먹고 있어요. 아침 공복에 먹고 있고 보건소에서 무료로 주는 철분제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D 드롭 형태로 돼서 음식에 뿌려 먹는 거 그거 먹고 있고 그리고 오후에 먹고 있는 게 이 오메가3하고 유산균. 근데 이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DHA라는 성분이 태아의 두뇌 발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빼먹지 않고 내가 먹어줬는데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볼 때 대부분의 제품에 들어있는 DHA가 보통 400mg 정도가 들어있는데 이 제품은 600mg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식을 따로 찾아서 먹지 않더라도 하루에 필요한 그 섭취량을 간단하게 섭취를 다 할 수가 있더라고요. 요걸 선택한 것도 있었어요. 특히 저희 집 배원님께서 생선을 안 드세요. 그래서 보통은 오메가3가 생선 속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저는 생선을 집에서 먹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영양제 오메가3를 다 보충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먹으면서 좋았던 점은 크기가 되게 작아요. 보통은 되게 길쭉하고 큰 형태로 되어 있어서
먹기가 되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좀 작은 편이라서 목 넘김이 되게 좋았다. 그리고 제가 꾸준히 먹은 이유가 공인중개사 준비를 제가 했었잖아요. 그래서 공부태교를 의도치 않게 했는데 이 오메가3가 두뇌 발달에 좋다고 하니까 공부하면서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겠구나 싶어가지고 더 열심히 먹었던 것도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임산부다 보니까 임산부도 먹을 수 있는 영양제 뭐 이런 거 위주로 많이 찾아봤었는데 이 제품은 국내 최초로 임산부도 먹을 수 있는 섭취 인증 마크? 이런 걸 획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100% 식물성 그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사기꾼 같은데 나? Nope. 근데 정말 만족하면서 먹었고 되게 우리 아이 똑똑하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전 강추. 오빠. 어. 우리 영상 보시고 히든 페이지 통해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있다면서? 혜택이 세 가지는 있어. 세 가지? 어. 첫 번째는? 히든 페이지 통해 구매 시 할인 쿠폰 코드를 입력하면 5%. 두 번째 혜택은? 두 번째 혜택은 신규 가입고객에게 신규 할인 쿠폰 팩이 발급되어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5%에 더해서? 당연하지. 마지막 혜택은 10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은품까지 준다니까 진짜 이번 기회를 이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명절도 다가오고 어른들 선물로 딱이지. 우리도 조금 더 사야 될 것 같아. 실제로 잠깐 끊었었대. 아 진짜? 언제? 사람이 화가 끊이지 않아. 가용되고 씨 오메가 3 드셨습니까? 아니요, 아 깜빡 잊었어요. 드셔야죠. 두 알. 아니 오빠 한국인이 사망하는 원인 2위가 뭔지 알아? 암. 아니 심혈관 질환이래. 근데 오빠 고기 많이 먹잖아. 엄청 좋아하지. 고기 많이 먹는 사람들은 오메가 3를 먹어서 피를 맑게 해줘야 되는 거야. 아, 다른 오메가 3는 사이즈가 큰데 이거 목 넘김이 좋네. 오버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먹고 싶어? 베리는 안 돼. 제목은 도깨비는 제주도 참 좋아. 이건 인도네시아 민담이야. 제리야, 도깨비가 어떤 제주를 부리는지. 우리는 순마을에 고기잡이 손현이 살았어. 깨비랑 손현이랑 목소리가 똑같아요. 정말 대단한 제주야. 도깨비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 구독 꾹! 좋아요 꾹!